어떠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즈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팀 간 6차전 맞대결 오늘 고양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오수빈입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지용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말 오래 달려왔습니다. 이번 시즌 좀 오늘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좀 전력 누수로 시즌 초반 아쉬웠던 두 팀인데 그러나 조직력을 조금씩 갖추면서 괜찮아졌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오늘 경기 두 팀의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삼성 쪽에 말씀을 드리면 이상민 감독이 오늘 경기를 승리를 가져가면 100승을 달성한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충분히 힘을 내줘야 될 이유가 있고요. 네. 오리온 쪽에서는 이제 홈 구장 마지막 경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팬들을 위해서나 선수 본인들을 위해서도 네.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거죠. 자, 정말로 두 팀이 모두 승리를 원할 텐데요. 자,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 워낙에 두 팀이 뜨겁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승리로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 할 겁니다. 저희는 잠시 뒤 양 팀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고양 체육관입니다. 자, 여기는 다시 고양 체육관입니다.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즈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양 팀 간 6차전 맞대결이자 시즌 마지막 대결이 펼쳐지는 이곳 고양 체육관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두 팀 분위기가 정말로 좋습니다. 오리온은 4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그렇죠. 삼성은 3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 3월 10일 날 전자랜드전을 승리로 챙기면서 아주 기분 좋은 4연승을 달려오고 있는 팀이고 네. 삼성도 마찬가지로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강적 KCC를 잡아내는 이제 성과도 봤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아쉽게 순위전에는 플레이오프에 탈락이 돼서 순위전에는 영향이 없는 경기가 됐지만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 팀 선수들이 꼭 이겨야 될 목표는 반드시 있는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고양 오리온이 3승 2패로 현재 우세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두 팀 모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오늘 어떤 팀이 승리할 거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3승 2패 뭐 사실 대등소유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하다 보니 리그를 끌고 오다 보니 삼성 쪽에서 가장 속이 아팠던 부분은 아무래도 물론 양 팀 다 그렇지만 네. 삼성 이상민 감독 쪽에서는 라틀리프의 부상으로 인해서 라틀리프가 14경기를 쉬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상 여파로 인해서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플레이오프라는 부분을 올라가지 못한다. 아, 네. 이거 선수 본인도 아쉬움이 남겠지만 네. 구단이나 삼성 구단을 응원해주는 농구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그쵸. 일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삼성 입장이네요. 네. 팀이 모두가 아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현재 순위 살펴드리겠습니다. 1위는 원주 DB가 이미 1위를 차지했죠. 2위는 전주 KCC, 그리고 서울 SK, 4위 울산 모비스, 5위 안양 KGC, 인천 전자랜드, 7위 서울 삼성, 8위 창원 LG, 9위는 고양 오리온, 10위는 부산 KT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서울 삼성과 고양 오리온의 경기도 있지만요. 전주 KCC와 서울 SK의 경기도 정말 주목해볼 만한 경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농구를 중요시하고 좋아하는 팬들이라면은 네. 이곳 고양 구장의 어떤 경기보다는 서울 SK 구장 경기로 굉장히 유심히 볼 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 팀이 35승 18패 동률을 네. 이루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직행 2위 직행할 수 있는 2위 자리를 놓고 지금 다투는 경기가 펼쳐지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선발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최일승 감독이 이끄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하두헌, 한우빈, 그리고 최진수, 허일영, 버논, 맥클린 선수가 베스트5로 나오고요. 이상민 감독이 이끄는 서울 삼성입니다. 김태술, 이동엽, 김동욱, 니카라도 라틀리프, 장민국 선수가 베스트5로 나섭니다. 고양 오리온 쪽을 보면은 최근에 하도현, 한호빈 네. 이 젊은 선수들을 주로 기용을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최승 감독이 물론 순위전에 밀려나면서 아쉬움은 있지만 네. 나름 차기 시즌에 데뷔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네. 상황이고요. 뭐 또 최진수 선수도 부상에서 다시 돌아와서 또 6라운드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상민 감독 입장에서 라틀리프의 부상을 말씀드렸는데 네. 추일승 감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진수의 부상으로 인한 전력 이탈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속아픈 상황으로 올 수 있었던 이번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 팀의 또 외국인 맞대결 맥클린과 라틀리프의 맞대결도 한번 지켜보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야, 오늘 삼성에서는 뭐 라틀리프 이제
아직까지 뭐 내년에도 삼성에서 뛰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고요. 그렇죠. 맥클린은 반대로 이제 또 다시 이번이 마지막 경기, 이제 고별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KBL 자체 그 룰이 변경이 되면서 차기 시즌에는 2m 이상의 선수는 뛰지 못한다라는 거를 룰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각 팀에서는 지금 현재 KBL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신장 파악부터 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선수 구상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숙제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뭐 오늘 그 외국인 선수의 맞대결도 볼 수 있겠고요. 아, 일단은 양 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전력 누수가 초반에 많았습니다. 뭐 이제 고양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선수 군입대 그리고 FA 이적 등으로 또 전력 누수가 있었죠. 하지만 뭐 최근에는 이제 다시 맥클린, 허일영, 최진수, 한호빈 등의 이 팀을 등으로 네. 자, 선수들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한호빈 선수 말씀드렸었죠. 한호빈 선수와 뭐 허일영, 최진수, 맥클린 등의 활약으로 또 육라운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진수 선수의 모습이죠. 오리온 선수들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부분이 글쎄요. 선수들 입장에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 제가 궁금하면 길기도 한데. 글쎄요. 이제 운동을 하는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플레이오프 챔피언전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는 있을 거예요. 네, 또 뭐 다른 팀들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보면서 조금은 뭐 나도 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당연하죠. 네, 선수라면은 당연히 뛰고 싶을 플레이오프 경기인데 아, 일단은 우리 삼성과 오리온의 선수들은 아쉽게도 이번 오늘 경기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역시 뭐 이제 오리온도 그렇지만 삼성 역시 지난 시즌 정규 3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김준일과 임동섭의 군입대로 좀 높이가 낮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크레이기 교체되면서 라틀리프 중심으로 팀이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뭐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라틀리프의 부상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선수 부상이라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도 손해가 있지만 네. 팀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이제 손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선수 본인이 뭐 나는 다치고 싶어서 오늘 다칠 거야라는 선수는 없겠지만 네. 이 몸 관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성상 네. 농구는 더 중요하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이 사실 지금 2위에 머무르고 있는 KCC에게 고춧가루 역할을 팍팍 해줬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3월 4일 날 이제 고양 오리온이 전주 KCC를 만나서 82대 75로 승리를 거뒀었고요. 서울 삼성 역시도 최근에 3월 11일 이제 일요일이었죠. 전주 KCC전에서 88대 83으로 또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KCC 경기가 라틀리프 네. 합류하고 모든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네. 손발을 맞춰진 정말 삼성다운 칼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뭐 삼성이 라틀리프가 25득점 19리바운드 뭐 더블더블도 기록했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상민 감독 입장에서는 라틀리프가 빠졌을 때 속 사정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렇습니다. 속이 많이 타들어서 갔을 이상민 감독인데요. 자, 이제 곧 있으면 양 팀의 경기가 시작이 되겠고요. 오늘 황인태 주심, 김태환 제1부심, 자 그리고 2부심에는 네, 홍선희 심판. 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1쿼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선취 득점을 올리는 삼성이고요. 자, 1쿼터 일단은 뭐 선취 득점으로서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삼성입니다. 오리온의 공격. 자, 골밭으로 최진수가 안쪽으로 자 연결이 되지 않았네요. 다시 삼성의 공격입니다. 왼쪽에서 장민국. 투맨 게임. 네, 좋아요. 바로 두 점 수도하지 않았고요. 다시 김태술에게. 김태술 안쪽에서 자 다시 오른쪽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고양입니다. 빠르게 치고 나오는데요. 지금 처음 토스볼을 하면서 삼성 쪽에서 네. 이득점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자, 최진수의 석점포가 터집니다. 조금 전 삼성 공격이 실패했던 것이 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내주는 지금 저 상황이 됐고 네. 거기에 이제 최진수 선수가 바로 득점을 하면서 네. 글쎄요. 분위기는 오리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라틀리프의 공격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고양이 볼 잡습니다. 한호빈 안쪽으로 치고 들어갔고요. 볼을 잡고 있습니다. 최진수에게 여기서 볼을 놓칠 뻔했는데요. 다시 잡아내는 최진수입니다. 맥클린 안쪽에서 자 여기서 주심에 휘슬이 울립니다. 자 자유 킬러 보내는군요.
라틀리프 선수도 물론 저 몸 관리를 잘 해서 시즌을 네. 마무리하는 상황에 오늘 경기겠지만 네. 이 선수는 이제 대표 선수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성인 대표팀의 이제 일원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라거나로 귀화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볼 때 오늘을 경기가 물론 저 KBL 리그에서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이제 국내 KBA 리그로 돌아온다면은 앞으로 경기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라틀리프 선수는 잘 뭔가를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자,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맥클린이 일단은 자유투 1구만 성공했습니다. 스코어는 4대2 두 점 차입니다. 삼성 김태술. 자, 좌측으로 좌중간 쪽 여기서 휘스리를 있는군요. 자, 삼성 쪽에서도 시즌 내내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김태술 선수가 공 소유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을 네.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김태술 선수가 부상으로 몸 컨디션이 안 올라온 부분도 있고 네. 나머지 선수들의 호흡, 나머지 선수들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기 시즌에는 좀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라틀리프가 두 점을 따냈고요. 다시 한번 점수는 4대2입니다. 최진수 4대4군요. 바운드 패스. 맥클린. 다시 한번 최진수에게. 최진수. 다시 한번 한호빈. 자, 소유 시간이 길어요. 네. 샷클락 4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맥클린 따냈고요. 두 점을 성공시킵니다. 농구에서는 리바운드가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경기당 리바운드 10.2개를 기록하고 있는 맥클린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일단 리바운드 한 개를 기록했습니다. 신장에서는 물론 맥클린 선수가 우위에 있지만 네. 라틀리브 선수는 그동안 KBL에 이제 생활을 하면서 경험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아, 그렇죠.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리바운드는 고양입니다. 최진수. 한호빈에게. 한호빈. 석점 들어갔습니다. 석점포가 터지는군요. 자, 김태술 선수를 앞에 두고 바로 그냥 던지는 과감한 슛이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배짱은 좋아요. 일단 네. 한호빈 선수가 저는 뭐 가드로서 역할도 충분히 해주고 있는 한호빈 선수고요. 이번 시즌 좋은 모습으로 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두 점 들어갔습니다. 점수는 이렇게 되면서 9대6입니다 여전히 석점 차로 앞서 있는 오리온. 자, 오리온 쪽에서는 지금 허일영 선수가 운동장에 코트장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맥클린이 볼 잡고 있고요. 허일영이 바로 앞에 있는데 볼 그렇죠. 잡고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거기다가 추가 자유투를 얻게 되는군요. 허일영 선수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네. 득점을 해줘야만이 네. 오리온 쪽에서는 쉬운 경기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허일영의 추가 자유투가 있겠고요. 점수는 11대6, 5점 차로 일단 오리온이 앞서 있습니다. 오리온 쪽에서 허일영 선수가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네. 반대로 삼성 쪽에서는 허일영 선수를 잡아 놔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네. 자, 김동욱이나 이동엽 이런 선수들이 신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충분히 수비 대비책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이상민 네. 감독도. 자, 이상민 감독의 100승을 위해서 과연 오늘 잘 경기력을 펼칠 수 있을지. 현재까지 12대6, 6점 차 오리온이 더블 스코어를 앞서 있고요. 자, 미스매치 밑에서 그렇죠.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바로 저런, 파울입니다. 저런 것이 김동욱 선수의 이제 여유, 경험이라고 네. 말을 하고 싶은데 포스트업 등지고 밀고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향해서 점프를 하면서 파울을 얻어내는 모습. 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예, 뭐 속칭 노련함 이런 네. 쪽에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일단 칭찬을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김동욱 선수.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했고요. 뭐 김동욱 선수는 또 고향에 있다가 다시 FA로 이쪽으로 그렇죠. 이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친정팀을 상대로 또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했습니다. 김동욱 선수. 점수 12대8입니다. 넉 점 차. 한호빈. 최민수에게. 최진수. 맥클린. 자, 하도연이 볼 잡고 있는데요. 다시 최진수에게. 하고 됐어요? 들고 두 점 레이업 그렇죠. 성공합니다. 14대8로. 점수 차를 다시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득점에서는 오리온 선수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공을 한 번씩 다 만져보는 상황에서 네. 이제 득점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득점들이 바람직한 득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장미성 바운드 패스.
자, 다시 뒤쪽으로 내줬는데요. 우중간 석점 들어갑니다. 장민국의 석점. 장민국 선수도 글쎄요. 이제 예전 배구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장윤창, 네. 장민국 선수의 이제 아버님 아, 되시는 그렇죠. 상황인데 자, 아버님의 그 신장 네. 운동 선수의 끼를 물려받아서 장민국 선수도 큰 대스타로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미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도 하고요. 장민국 선수. 자, 맥클린이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1구 들어갔습니다. 지금 1쿼터 시작하면서 5분여 가량이 지난 상황인데 네. 라틀리프가 벌써 파울 2개. 그렇습니다. 조금 좀 걱정은 되네요. 네, 파울 트러블에 걸리지 않게 또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요. 맥클린 2구 들어갔습니다. 2구 모두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16대 11, 5점 차로 앞서 나갑니다. 이동혁, 김태술 오른쪽으로 다시 반대편 이동혁에게 섰는데요. 볼을 두고 받고 있는 삼성 선수들입니다. 김태수리 볼 잡고 있습니다. 앞쪽 다시 좌중간 안쪽으로 넣으셨고요. 자, 김동호 좋아요. 두 점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자, 깔끔하게 득점을 올리면서 점수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지금 수비가 지역방어 형태로 바뀐 상황인데 네. 삼성이 잘 공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도현 석점 들어갑니다. 하도현의 석점으로 점수 다시 벌어지는군요. 자, 석점포 오늘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네요. 양팀과 공격에 대한 어떤 느낌, 네. 운영은 괜찮아요. 자, 김태술도 뒤로 물러나면서 득점을 올립니다. 아, 오늘 선수들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서 그런가요? 석점포가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저 마지막 경기라고 마음을 네. 비워서 나서 네, 비우고 나서 그런 건가요? 네. 자, 김동욱 선수가 볼 잡았습니다. 그렇죠. 투맨 네. 게임. 투맨 게임. 좋아요. 바운드 패스. 라틀리프가 두 점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쉽게 쉽게 득점을 하는 모습인데 네. 자, 지금은 오리온이 이제 맨투맨 개인방어로 수비를 바꿨는데 수비 변화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적절하게 삼성 쪽에서는 잘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맥클린이 볼 잡고 있고요. 다시 한번 최진수. 골밑 두 점 들어갔습니다. 21대 17. 자, 1쿼터의 득점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공격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고 있는 양 선수들. 자, 파울 불었는데 여기서 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유투. 자, 느린 그림이 글쎄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한호빈 선수가 지금 네. 김태주 선수를 따라 들어가면서 김태주 선수가 중심을 잃은 네, 상황이라 나오는군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이제 김태주 선수가 앞으로 흘러가는 상황인데 그 손을 댔단 말이죠. 그렇죠. 김태준 선수가 파울을 잘 끌어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네. 있겠고 한호빈 선수가 좀 아쉬움이 있는 모습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김태술이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1구 들어갔습니다. 뭐 아직까지 점수 차이도 21대 18. 여기서 만약에 김태술이 2구째까지 성공시킨다면은 뭐 공격 차이는 많이 좁혀집니다. 김태술이 2구 모두 자유투를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21대 19가 됐고요. 지금 상황까지는 양 팀의 선수들이 공격력에 있어서는 뭐 양 팀 다 100점을 줄 수 있는 만한 수비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네. 이제 반대적으로 공격이 잘 된다면 수비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에드워드 볼 잡습니다. 에드워즈 드리블하고 있고요. 바운드 패스. 최진수가 받았습니다. 자, 미스매치. 네. 최진수. 그렇죠. 들어돌려서 두 점. 다시 나왔습니다. 득점 실패. 삼성의 공격. 좋아요. 바로 라틀리프에게 이어졌고 두 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역시 삼성의 장점이라면 네. 라틀리프 이 빅맨이 달려준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자, 저 선수가 14경기를 쉬면서 플레이오프 못 올라갔다. 네. 이거 두두두 속 아픈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서 자, 파울입니다. 에드워즈 선수가 뭐 마지막 경기고 네. 이제 낯선 한국까지 와서 뛰는 선수다 보니까 이제 욕심도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욕심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네. 너무 길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살짝 걸렸었죠.
일단 점수는 21대 21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오리온이 초반에는 조금 앞서 있는 모습인데 금세 또 삼성이 따라잡아서 경기를 균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장팀다 지금 벤치 쪽에서는 이제 선수들을 골고루 이용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의 득점으로 다시 앞서 나가는 오리온입니다. 지금 득점한 김진희 선수도 지금 바뀌어서 들어온 선수고요. 네. 삼성 쪽에서는 이동영 선수를 빼고 이제 이관희 선수를 이제 넣었단 말이죠. 아, 그렇군요. 이관희 선수도 뭐 스틸 개수도 52개, 16개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자, 라틀리프 볼 받았습니다. 김태술에게 두 점.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는 라틀리프. 좋아요. 확실히 자, 1대1 해줘야죠. 자, 여기서 최진수 다리 맞고 가야군요. 물론 라틀리프 선수가 네. 이제 뭐 신장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송창무 선수는 이제 한국 KBL에 이제 적화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1대1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멀리 내줬고요. 이관희. 다시 한번 김동욱이 받습니다. 자, 다시 나오는군요. 리바운드 고양이 따르네요. 골 잡았습니다. 속공 가죠. 화해력이 있고요. 두 점 역대 득점합니다. 점수 25대 21로 넉 점 차로 다시 벌어집니다. 김진유 선수가 앞에 뛰는 장민국 저 최진 선수인가요? 네. 앞에 잘 봐줬고요. 좋습니다. 자, 김태슬이 볼 잡고 있는데요. 김태슬. 자, 일단은 잘 막아주고 있는데요. 김태슬 치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조심히 히스. 글쎄요. 김태술 선수가 이렇게 볼 소유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떤 세트 플레이, 팀의 지시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은 이제 김태술 선수 볼 소유 시간이 조금 길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러다 보니까 김태술 선수를 좀 벤치로 불러서 쉬게끔 해주고 김태술을 바꾸고요. 라틀리프도 일단은 벤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기범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역시 이제 국내 선수들에게 이제 경험 내지는 이제 투여 이제 시간을 많이 부여를 하는 거죠. 좋아요. 아,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다시 볼 따내는 장민국. 석점. 자, 림받고 나왔습니다. 에드워즈가 볼 따냅니다. 에드워즈 최진수. 자, 여기서 볼을 흘렸어요. 낙하채는 이관희. 그리고 이관희가 두 점 올립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하일영 선수가 지금 손을 굴려 잡고 있는데요. 점 골밑 혼전 상황에서 글쎄요 지금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아주 흥분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이관희 선수가 이 골밑으로 오는데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글쎄요 이 느린 그림에 잡혔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런 경우에 이제 탈골이라고 그러죠. 네. 손가락 뼈가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큰 이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관희가 스틸을 잘했고 여기서 9점 득점. 일단은 뭐 조금 최진수의 그 드리블도 조금 아쉬웠고요. 자, 양 팀 다 물론 농구라는 종목 특성상 부상이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네. 이제 마지막 경기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안 다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어느 경기든 이제 자기의 몸을 잘 지키는 것이 최고인데 이렇게 되면은 또 차후에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당연히 물론 양 팀이 이제 시즌 마무리가 되면 휴가라는 휴식기를 가져가겠지만 그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이제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각자들 몸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어찌 됐건 부상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현재까지 1쿼터 1분 31초 남은 상황 오리온이 삼성이 25대 23으로 앞서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팀입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양팀 다 공격력은 뭐 100점을 줘도 무방할 정도의 네. 공격력을 가져가고 있고 그렇죠. 아, 뭐 이런 것이 좀 괜찮을까요? 잠시 뒤에 한번 다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한데요. 삼성 쪽에서는 국내 선수들로 이제 조금 전에 라인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부상 때문에 오리온 쪽에서 타임을 불렀지만 네. 이상민 감독은 이런 선수들의 어떤 부분 부분의 세세함에 자기 의무 네. 숙제를 줬을 것이고 네. 자, 이 장면인데요. 자, 허영 선수가 여기에서 지금 네, 보실까요? 여기거든요. 아, 고를
볼을 잡는 손이 부딪혔습니다. 공이 앞에서 굴절이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뛰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을 접질린 상황인데 공을 두 개 잡고 있었고요. 아, 에드워즈가 골 잡습니다. 에드워즈 왼쪽으로 2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하. 아, 이렇게 되면서 다시 삼성의 공격 안쪽으로 내줬습니다. 김승규 다시 바깥으로 천기범 정기범 오준관 쪽 치고 들어왔고 2점. 아, 여기서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양이 역시 에드워즈입니다. 에드워즈 골밑까지 골밑 아, 좋아요. 이어지지 않았고요. 자 일단은 좋은 수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어린 쪽 살짝 길었네요. 자 일단은 전개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팀 최근호 선수도 오랜만에 이제 운동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좀 어설펐고요. 아, 에드워즈가 강력하게 원앤덩크 시도를 받는데요. 지금 제가 선수를 움직이면 말이 못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자, 석점 잘 맞고 나왔습니다. 어허. 여기에서 조심히 키스를 올리는군요. 홍승규 선수의 파울인데 네. 공이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에서 이제 파울을 치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또 적절 타임을 요청하는군요. 자 김태환 부진의 이제 판단인데 네. 이상민 감독 입장에서는 또 저쪽 코너에서는 왜 안 되냐라는 액션을 네, 보여주고 있고 아, 지금 이상민 감독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 조금 뭔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분위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양 팀 다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네. 좀 느슨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지금 양 팀은요. 팬들은 오히려 오늘 경기가 더욱더 신나고 더욱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느낄 겁니다. 지금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1쿼터의 양 팀의 그 전력적인 공격 네. 뭐 어떤 시스템 이것은 완전히 지금 100점을 줘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완전한 공격력을 가져가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적타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국내 선수로 삼성 선더스가 앞서 꾸려졌었는데 이관희 선수하고 천기범 선수도 워낙에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펼쳐졌었죠 최근에. 그렇죠. 이제 이관희 선수는 이제 비스리그에 필리핀 리그에도 참여를 했었던 경력이 네. 있고, 이제 삼성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키워 나가는 이제 이관희 선수고. 네. 조금 전에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나왔는데 홍승규가 달려들어가는 김동 선수한테 이제 패스를 받아서 레이업 슛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약간 험블 상황이 나왔던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막내티를 못 벗어났다고 그럴까요? 네,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점점 좋은 선수로 이제 거듭나겠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뭐 경력은 더욱더 쌓이고 있고요. 경험이 다시 한번 또 그 경기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양팀의 경기 보리치면 다시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1쿼터 26초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25대 23으로 오리온이 두 점차 앞서 있습니다. 자, 26초 남은 상황. 네. 삼성이 20초, 24초 공격을 다 소진한다 하더라도 2초를 조금 넘는 시간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전정규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마지막 한 방을 바라볼 수 있는 라인업을 또 추이승 감독은 이제 선수를 라인업을 네.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송창무 자, 1구는 성공했고요. 2구째. 자, 2구를 성공하면서 이제는 27대 23 넉점 차로 간격을 벌렸습니다. 삼성이 볼을 잡고 있고요. 이관희 반대편 바라봤습니다. 최윤호 다시 천기범에게. 자 오리용은 지역 방어예요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죠. 이관이 다시 천기범 반대로 가 그렇죠. 반대편. 오중간 석점. 자 님 맞고 나오는군요. 3초. 네 그렇습니다. 이제 1초. 아하. 자 이렇게 되면서 1쿼터는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자 2017-2018 정거장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스와 서울 삼성 선더스의 양팀간 6차전 맞대결 현재까지 오리온이 27대 23으로 앞서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